저희가 혈관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래서 저희 신랑에게 많이 해주는 반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준 건데요. 후추를 살짝 뿌려요. 그리고 마늘을 넣고 뉴슈가 조금 나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면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반찬이래요. 두부로 청국장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부가 몸에 좋기도 하고요. 저희 신랑이 되게 좋아하고 또살 빠지는 비결이에요. 네. 건강 관리할 땐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죠. 초록초록한 식단이네요. 요즘 진짜 다 푸릇푸릇한 밥상 만들기 쉽죠. 맞아요. 네. 네. 가까이 저 몰래 갖다 놨어요. 자기 두부도 좋아하잖아. 고기가 없어도 이렇게 멸치 같은 거 싸서 먹어도. 하긴 혈관 건강에는 또 육류, 육식 이런 것들이. 저기요. 네, 좋아요. 와, 진짜 좋다. 조격하면 진짜 노폐물이 또 빠지고 좋잖아요. 이렇게 몸도 따뜻하게 하면서 살도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내랑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꽃이 죽어 보인다. 이게 좋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일단 두 분이 늘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보기 좋네요. 맞아요. 운동도 같이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요. 아니, 너무 지금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네. 과거에 이렇게 많이 안 좋으셨던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맞아요. 현재의 모습이셨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일단 이 손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법은 뇌 근육을 자극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운동하시고 채소 위주 식단도 챙겨 드시고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뇌졸중은 완치가 힘든 병 중에 하나인데 현재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 번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도 뇌졸중이요.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뇌졸중이 무서운 거는 이 후유증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 움직임을,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 움직임에 관여하는데요. 네. 이 뇌졸중으로 뇌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서 편마비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근데 뇌졸중도 들었지만 뇌출혈도 많이 들어봤어요. 두 가지 다른 질병인가요? 이 뇌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증상, 이것을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뇌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모두 전조 증상은 비슷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전조 증상 이걸 좀 알아두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의 가장 특징적인 전조 증상으로 신체 한쪽에 오는 마비 증상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느껴지고요. 수면 후에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등 의식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어눌한 말투나 갑자기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주인공처럼 배압 상승으로 인해서 두통, 구토가 일어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약을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만약 이 같은 증상을 느끼셨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요, 좀 혈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혈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뇌졸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이 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은 기본이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6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네.
질병관리청에서 추천하는 자기 혈관 숫자 알기가 있는데요. 자기 혈관 숫자란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말하며 건강한 혈관을 위한 정상 수치는 혈압 120에 80 미만,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입니다. 이렇게 자기 혈관 숫자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혈관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